박박이 무슨 뜻이야? 박박을 딱 뒤 대박 대박 정답. 오 시간 맞추고 더 놀라. 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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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인정한다.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호캉스 속 객단 소음의 한도를 0으로 딱 맞췄을 경우 700만 원을 M분의 1에서 드립니다. 와 진짜?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걸 할 거 아니야. 야 613만 원 아니야? 어 메뉴 바로 시킴. 어디 뭘 피자야? 나 56만 원치 시킬게요. 56만 원. 네, 그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.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.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. 네. 17호입니다. 네. 오케이. 어이, 재밌네. 자 그럼 이거는 여기다 놔둬도 되겠다. 일단은 56만원 시켰다 나는. 유저 현재 누적 금액 56만원입니다. 오케이. 아 애매한데 56만원이요? 뭘 시킨 거야? 형 아라비아따가 뭐예요 윤기 형? 나 시키고 왔어요. 아라비아따! 자 제이 형 뭐지? 시켜요. 나 시키고 왔어. 오케이 나 시킬게 오케이. 지금. 뭐 시켜요? 아 전화 시키면 돼요? 통화. 통화 누르면 돼요? 아, 7? 형, 남준이 형! 왜? 플러스가 어디지? 아라비아따가 뭐예요? 만 원? 파스타야, 파스타. 어? 설탕? 파스타. 파스타가 아라비아따야? 어, 그건 면이야, 면. 네네, 그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. 네네네, 그리고 그 랍스타 아라비아따 하나 해주십시오. 네네. 네네. 여러분, 이거 가성비는 여기 소고기 치즈버거거든요. 봉지 과자가 25만 원인데 소고기 치즈버거가 24만 원이에요. 나 소고기 치즈버거 시키고 갈비살 짜파구리 시켰는데. 다음은 남준 씨 주문하셔야 되고요. 현재 누적 금액은 128만 원입니다. 야, 근데 멤버 여러분들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. 제가 마지막에 시켜요. 근데 700만 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. 분명히 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네. 뭘 시켰길래 120만 원이까지 안 넘어간 거지? 인당 한 60. 지민아. 나 오늘 진짜 머리가 안 좋나 봐. 미안해. 아 지민아 그 꼴등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. 아라비아따. 네, 안녕하세요.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저 갈비살 짜파구리랑요. 아이스 커피랑 조립 블록 하나만 부탁드려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갈비살 짜파구리랑 야 보드게임! 아씨 아니다 조립 블록까지만 부탁드려요. 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쉴 틈 없이 떠들어? 남준아 시켰어? 남준아! 어디서 시켜요? 아 알았다 근데 여기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
네. 그리고 뭐야 이거 우리 감독님 목소리인데요? 그리고 게임기 갖다 주세요. 게임기 40분이라고 써 있는 거. 네네. 야 정구아. 어? 너 방 얼마나 크냐고 봐봐. 보여줘봐. 방 얼마나 방 크냐고? 어 그냥 그냥 그렇죠로 환디. 우와. 우와. 와 정말 미쳤는데 방? 야 정구이 몇 호냐? 17호. 어, 가보자. 가보자. 자 또 못 갈 거야? 갈 수 있어 남의 방? 와 방 진짜 커 미쳤어. 근데 뭐 커도 할 게 없어. 와. 네 명째야 네 명째? 와 쩐다. 아니 근데 뭐 할 게 없다니까? 아 그러니까. 저 시키면 돼요? 야 브루마블 시켜서 브루마블로 할래? 브루마블? 좋죠. 야 얘들아 너도 몇 개 시켰어? 와 죽네. 야 두 개씩밖에 안 시켜져요. 두 개? 얼마 시켰냐? 나 56만 원. 허비는? 허비 형. 야 뭐야? 형이 너무 멋있던데. 저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랑 갈비살 짜파구리. 오케이. 오 많이 벌었다. 나 하나. 오 많이 벌었어. 와 방 진짜 커. 쫀다. 방 왜 이렇게 커? 그게 야 축구해야 되겠다. 야 이거 거의 진짜 스위트긴 하다 여기는. 그러니까 진짜 스위트네. 아 뭐 먹지? 아니 뭐 하지 또? 네 어 잠깐만 감독님 아니에요? 야 룸서비스라고 하면서 감독님이 봤는데? 장어덮밥 하나 주세요. 네 장어덮밥에 서비스. 오케이. 다음 한 명씩 시키시면 되고요. 네. 일단은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 클럽 샌드위치 하나. 네. 그렇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지민 씨 시킬 차례고요. 여러분 브루마블 할 거죠? 감독님 이거 모여도 된다 했죠? 네, 모이셔도 됩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다른 게 아니고요. 저 먹을 거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. 갈비살 짜파구리 32만 원 맞나요? 네, 그거 하나랑요. 그 보드 게임 중에 부루마블이라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얘들아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 좀 건조하지 않냐? 난 이미 미스트 뿌렸어. 다 했어, 형만 안 했어. 아니 이렇게 그 한 번에 다 하면 어떻게 시간 텀을 두고 해야지. 오케이, 진영 다시 큐! 얘들아,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수분이 말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냐? 아, 건조해, 그래요. 그럴 때 내가 이거 너네 하라고 하나씩 넣어놨어. 오케이, 찐! 오케이, 찐! 자,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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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 뭐야, 건배? 근데 이거 되게 나은 것 같아. 우와, 여기는 주름 개선 이중 가능성 화장품이래. 진영, 형 나이 보면은 형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. 야, 윤기에도 그럼 껴줘. 형은 30대잖아. 30대입니다. 현재 누적금에 501만 원이고요. 네. 네. 네, 이제 정국 씨 시키실 수 있고요. 지금 시키셔도 되고 뭐 좀 쉬었다 시켜도 되고 뭐 그러면 자유롭게 시키시면. 정국아. 어? 정국 방구경 좀 시켜줘봐. 아까 시켰어요. 형 제가 보고하는데 제 방 빼고 다 평등해요. 왜 얼마나 좋길래? 이야. 아니 이야! 야 식탁이 있어? 아니 밥을 저기로 시켜서 나눠 먹자. 근데 그러면은 음식은 누가 치워요? 정국이 방에서 먹으면 정국이 방 냄새 퍼지잖아. 그네. 음식 그냥 각자 먹어. 각자 먹어. 뭐 정국이가 허락해주면은 같이 먹는데. 아 그럼 정국이 방 뭐 이래. No permission. 저 지금 시킵니다. 짜파구리랑 클럽 샌드위치 시켰어. 나는 저기 게임기랑 페퍼로니 피자 시켜야 되겠다. 게임기 시키면 게임 같이 할까?
얘들아, 미안해. 게임기 내가 먼저 시켰어. 어? 아, 진짜? 어. 게임기가 총 4개 있습니다. 늦었다면 얼마 안 남았어요? 진영! 왜? 형 얼마 썼어요, 다 합해서? 내 목소리 안 들리나? 야, 700만 원 아니라니까. 그럼 얼마인데? 근데 700만 원 진짜 아닐 것 같아.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야, 멤버들. 야,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? 오, 찔! 형, 그냥 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. 돈 쓰고 싶어. 우리 거 다 시켜볼래, 우리? 그러면 감당 될까요? 뭐 여러분 없는 거 아니야? 여러분 거 아니잖아. 여러분 나 바다에 왔어. 갈게요. 야 다이빙 해줘. 나 바다에 왔어. 갈게요. 아니 그거 뭐 어떻게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? 700만 원? 아니 700 한번 맞춰보자. 아니 700이 맞긴 해? 이거 가격 치고 700은 좀 작긴 한데. 야 우리 호캉스잖아. 그냥 막 써도 된대. 근데 제가 솔직히 소신발언 하나만 해도 돼요? 그치 호캉스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? 그치. 사실 그게 국룰이거든요. 그러다가 그냥 수영장 가고. 야 우리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. 야 다 털어 야. 네, 라면 뽑기랑 고르곤졸라 피자 부탁드립니다.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커피 하나랑요 뿌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. 달달하니 아이스커피랑요 고르곤졸라 좀 부탁드립니다. 샤인머스캣 빙수 하나랑요 고르곤졸라 피자 하나 갖다주세요. 갈비살 대파구리 하나랑요 장어덮밥 하나랑 과일 주스를 주세요. 미니 치즈케이크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요. 왔다. 아, 그 정국아 밥 왔어? 나 라면만. 어, 부럽다. 이야. Yeah. 이게 제일 빨리 오네, 컵라면이. 조선 팰리스 호텔까지 와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냐? 아니, 에피타이저인데 뭔 소리야? 아, 뭐 이제 그런 거 있어? 그렇게 나도 그러잖아. 잠깐만 깨우려고. 아, 앉아. 오케이, 제 제케. 오케이, 기다려. 오케이, 제케. 오케이, 기다려. 오케이. 정국이봐. 오지마. 내가. 오케이, 제케. 아, 맛있어 보여. 내가. 아, 이거 뭐 라면 볼게요? 네, 라면 볼게요. 아, 야, 이. 뭐래? 알겠어. 나 라면 너무 매워. 너무 매웠더라. 진짜 뭐가 있는데? 제케. 아 맛있겠다. 아 나 주는 거야? 어 짜파구리도 왔어.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근데?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? 아 넷플릭스를 봐야 되겠다. 와 강철 부대 못 봤다. 강철 부대.
난 이 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껐다! 이야! 이 뭐 선일이고 이거? 아우 나 이... 나 또 뭐 시킨 것 같은데. 아 이거랑 짜파게티랑 피자. 와 다 밀가루네. 진짜 맛있는데요? 뭐야 그게?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. 신기하다. 오 나잖아. 오 완전 신기해. 오 재밌는데? 나와. 오 완전 신기해. 야 남정 이거 뭐 완전 신기해. 해봤어? 뭐예요? 게임이에요? 응. 아 마리오 카트구나 이거 그거. 새로 나온 거. 야 저거 진짜 신기하지 않냐? 뭐야? 저거 스피드로 조종하는 거야.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여요? 아니 그냥 여기가 맵이야. 와 대박이다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대박. 저 한번 해봐도 돼요? 봐, 너 저기 앉아 있어봐. 앉아 있어봐. 이렇게 할게요. 아니 이렇게 네 얼굴 보여봐. 그럼 이제 네가 보스몹이야. 아 진짜? 어 이거 봐. 그럼 조금 더 숙여야 돼 지민아. 화면이 안 보여. 이거 봐. 그럼 얘가 부스몹이야. 지민아 형이 사진 찍어줄게. 벌써 안 좋았다. 그럼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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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 아빠 놀아줄 때 진짜 좋겠다. 아빠가 아들 놀아줄 때. 와 되게 재밌다. 이거 보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려. 뭔데? 지민이 몇 호야? 우와. 왜 지민이 몇 호야? 예, 26호. 26호. 뭐야? 이방. 야 재유 앉아 누워 재유. 그 자리에서 누워봐 누워. 왜? 엎드려. 네가 나와 화면. 야. 반대로 누워야지. 반대로 엎드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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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들었다 내려쳐. 와 진짜 이게 뜨네. 데미 조커가. 뭐예요? 고양이 구출 유튜브. 아, 나 이거 봤어. 얘 진짜 귀여워. 근데 얘 좀 안타까워요. 다리 다쳐.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.
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? 어, 뭐 그런 거라고 병원 가봤는데 다리 뭐 안 움직인다는데 아예. 근데 얘 학지라는 게 진짜 웃기는데. 너무 귀엽던데. 하하하 이러잖아요. 와, 강철 부대 못 봤다. 강철 부대. 어, 압도적인 1등. 아, 떨어졌네. 안 돼. 오. 겁나 빨라. 이게 대류하는 거야? 다 여기서 다 각자 방송을 하고 있는. 난 지금 너무 좋은데. 그거 그냥 이거 대투표 해야지. 예 예. 야 죽인다. 역시 밀가루가 짱이야. 진짜 고기나 밀가루 하나만 있으면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. 감사합니다. 야 진짜 헛강스러운 것 같아. 진짜 헛강스러운 것 같아. 아무것도 안 하고 끌끌끌끌끌. 야 이거야. 현재 전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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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86만 원이고요. 786만 원. Why? 지금 너 차례래. 나 게임기 하나만 시켜줘. 게임기 하나만 시켜주라. 자 여러분. 네. 누적 금액을 맞추시면 700만 원이 들어가고요. 근데 어떻게 맞춰요?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?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. 아니 맞추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. 그 정도로 우리를 매수하려고 했습니까?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숫자? 이 정도는 안 돼. 달려라 방탄이 이제 몇 화지? 정구아. 조용. 정구가 시켰어? 아이스 커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. 정구아 게임기 게임기. 게임기도? 아 게임기 하나. 무조건 얼마죠?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시키면은 801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? 야 호바. 어? 달려라 방탄 시작 날짜 아닐까? 시작 날짜? 근데 시작 날짜로 하기에는 너무 2로 시작하지 않냐? 그럼 이미 우리가 초과했는데? 2000일 수도 있지 2000. 800만 원 아닐까? 왜 800만 원이야? 아니 2000만 원 될 수 있잖아 2000년대로 시작하면.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사면 우리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더욱더 높게 올려놨지 않습니까? 야야야, 야 찾았다. 뭐? 야 찾았어. 야 8월 1일이야. 8월 1일? 야 801만 원 아니냐? 어 그럼 나 커피 하나 시키면 따르네. 810만 원이지. 어떻게 801만 원이 돼요? 아니 그러니까 8월 1일이니까네. 8월 11일이어서 810만 원이겠지. 801만 원 맞지. 아니 내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이 된다고. 아 진짜? 아닌가? 어. 그럼 게임기는 못 시키겠다. 야 정구가 맞출 수 있냐? 제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 된다니까요. 그럼 커피 하나만 시켜봐. 그래 시키고 자 이제 멈춰. 17번 방 커피 하나 부탁드립니다. 801만 원 난 맞는 것 같은데? 아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 때문에. 제작진 분들 단순해 네 생각보다. 맞아. 그래 801만 원인갑네. 도대체 더 시킬 것도 없잖아. 뭐 그렇긴 하죠. 나 솔직히 졸려. 그냥 자고 싶어. 나도. 나 잠이나 잘까? 자 일단 보류합시다. 일단 보류. 아, 지금 현재 누적 금액 801만 원 호비씨에서 멈춰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남은 호캉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빙수 먹을래? 형 피자 형도 먹지도 못하고 있구나. 빙수 먹을래? 배불러가지고 못 먹은 거죠 형 지금. 아니 나 이거 마리오 카트 하느라 하루 돌아다니. 와 형 치즈 장난 아닌데요? 이거 그거 우리 옛날 먹던 거 시카고 피자? 아니 고르곤 졸라. 나는 어감이 좀 이상하게 나는 거 같은데.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형님. 손님 어느 부위를 드시고 싶으세요? 이 부위로 싶어요. 요 부위요? 가장 작은 부위를 원하시는군요. 아주 깔끔하게 제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역시 고르곤졸라는 꿀에 찍어 먹어야 또 맛있지. 뿌려드립니다. 아니. 으, 내 손!
이미 멤버들은 게임에 이미. 와 진짜 무섭겠다 형. 와 진짜 무섭다 형. 뛰는 척만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. 뛰는 척을 하면 무서워? 여기서 이 앞에만 그냥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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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뭐? 꿍 꿍 꿍. 고수. 꿍꿍꿍꿍꿍꿍. 고수. 꿍. 게이트 1 앞에 시작 지점이 어디야? 꿍 꿍. 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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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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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. 좀 하네. 다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. 나 진짜 초딩된 것 같아. 지민아. 에?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고 있냐? 봐서? 야, 민망해 죽겠다, 지민아. 너 너무 창피해. 자, 호캉스 즐기셨습니까, 여러분? 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즐긴 것 같아요. 진짜 실제 호텔에서 지낼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투어할 때 이거지, 투어할 때 이거지. 오늘 호캉스 잘 즐기신 것 같고, 자 이제 정산이 남았죠. 내가 또 맞춘 것 같아. 801만 원? 801 아닌데 혹시 그냥 정답인 척 해주시는 거 아닐까?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800일 아니면은 진짜 도저히 계산이 안 나. 뭐가 있냐? 솔직히 제 추론 괜찮았잖아요. 합리적이었잖아요. 8년 차에 이제 초심. 그러니까. 8월 1일! 이거 얼마나 좋아요. 아, 5만에 100일 싹 부셔버렸는데. 그럼 달방 첫 방송이 8월 1일! 예. 아. 여러분, 오늘 저희 한도는 7년 시작할 것 같아. 나 내가 봐도 7일 것 같아. 제 실상에도. 왜? 난 당연히 800일.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감독님 입에서 나왔는데. 아니. 700만. 씨를 나서 800. 아니, 근데 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오늘 호캉스 진짜 재밌게 했어요. 그래, 재밌게 즐겼으니까. 네, 재밌게 즐겼으면 됐어요. 자, 오늘 달방 머니의 한도는 여러분 맞췄습니다. 801만. 와 진짜? 에이 거짓말. 아 이거는 솔직히 바꿔주셨다. 아니 진짜 봐봐. 진짜? 데이트라니까. 야 진짜로? 와 레전드. 진짜? 레전드. 맞췄어 맞췄어. 대본이 있었다. 야 이거 진짜네? 야야 이게 대박이긴 한데. 프린트 돼 있네 프린트. 와 근데 마지막에 너 커피가 딱 정점이었네. 그러니까 아까 너가 에이 JK. 아니 신기한 것도 진짜 너 커피 가격으로 딱 그 맞춰준 것도 진짜 신기하다. 맞아. 그럼 우리 그냥 막 시키다가 마지막에 커피 딱 시키니까 801이라고. 나 커피 시키면 딱 801만 원이라고. 아, 나 게임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그렇지. 너 게임기 시켰으면 이제 사실 뭐. 그렇지. 네, 너 인생 이제 게임 되는 거지. 인생이 게임이랑 고양어. 오늘 집에 가서. 아,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. 아, 목숨의 개수가 정해져. 인생의 게임이 진짜 난 어떤 것일까. 여러분. 문화상품권 100만 원. 와, 아, 진짜? 아, 진짜예요? 와. 야, 이걸 맞춘 것도 우리 대단해. 와, 감사합니다. 와, 진짜야. 와.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? 오, 오 대박이다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잘 쓸게요. 와 진짜 대박이다. 아싸! 야. 아 이거 맞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상품권도 상품권. 그렇죠.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. 아 진짜 설마 했어요.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 원 줄게. 아 진짜로? 아니 그 거절해야 형 진짜 그림. 아 진짜 짜빵은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여기. 진짜. 아니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남준아. 다시 하자. 자 야 남준아 이번에 네가 맞췄으니까 내가 이거 반 줄게.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. 아니야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거절해야. 형 근데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. 아 그러네 야 남준아. 아 진짜? 진짜. 아 진짜?
떨리는데? 찢어질 것 같아, 찢어질 것 같아. 네. 와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단열 방탄 호캉스 뭐 여러분 분량 걱정하시긴 하지만 어떠셨나요? 솔직히 말하면은 뭐 TV 보고 좋았는데 감이 잘 오더라고요. 심지어 왜 이렇게 편하냐. 아니 뭐 호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일단은 너무 아 갈비살 짜파구리 좀 맛있더라. 장어 덮밥이 맛있었어. 네. 호캉스 한번 부셔봤는데 네. 아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. 네, 그냥 한복판의 호캉스는 또 색다르네요. 그러니까요. 뭔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내 시간 가지면서 뭔가 후식 먹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.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시간 갖는 게 뭔가 내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. 되게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. 뭐 일단은 저희 멤버들의 이런 가볍지만 소소한 행복? 네.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다음에도 네, 달려봐야죠. 달려라 방탄이니까 달려야죠. 달려야죠. 네. 오케이. 자, 재밌는 호캉스가 됐습니다. 달려라 방탄아. 뭐야